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전세계 살고 싶은 다양도시대 영국가입니다. 일자형 주택,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남쪽으로 일자형 주택, 요즘 일자형 주택이 대세입니다. 대세. 근데 평지붕보다는 경사지붕. 이건 평지붕이죠. 평지붕 안 됩니다. 어쨌든 아 21평이네요. 아쉽네요. 10평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ELDK 당연히 방이 두 개죠. 평지붕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뭐 처마가 있어야 됩니다. 처마가 있으면 요 오염도가 이렇게 심하지 않을 텐데 아쉽네요. 뭐 이렇게 뭐 별거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그냥 적산목을 수직으로 세울 거냐 수평으로 세울 거냐,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수평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창이 있고, 여기는 좀 큰 창이니까 여기에 루바가 좀 있네요. 루바 있고 평지붕이지만 경사가 숨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평면도가 나름 괜찮아요. 평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L, D, K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주방이 어디에 있다? 거꾸로. 우리는 일자형 집의 장점이 뭐죠? 뷰 좋은 남쪽에 좋은 시설을 다 넣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역을 중심으로 여기는 침실, 여기는 이제 생활 공간,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뭐가 생긴다? 복도가 생긴다.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겠죠. 여기는 마스터 4.7에 7m 안방이 있는 거죠. 방 안에 이제 옷장이 이렇게 있네요. 옷장으로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로 화장실 가고, 그래서 전용 안방에 있는 화장실이 있고, 여기도 요 방에 전용 화장실이 있네요. 근데 이건 복도에 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어쨌든 요게 3.8에 5.6, 엄청 큰 방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게 이제 벽이 있어요. 벽이 있어도 되고 사실 없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없는 거, LDK가 오픈되어 있는 게 훨씬 넓어 보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LDK다. 그래서 21평 방 2개, 화장실 2개, LDK 공간이 한쪽에 몰려 있는 구조입니다. 평면도가 깔끔합니다. 깔끔해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근데 요 주방이 식탁을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 이제 주방 가구를 놓잖아요. 근데 사실은 주방 가구가 더 중요한 거죠. 그렇다 그러면 얘는 이쪽 뷰가 차라리 주방에서 식탁을 차라리 북쪽에 놓는 건데 나쁘지 않습니다. 내부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디귿자 주방이 있다. 그래서 여기는 창을 열로 냈고 상부도 꽉 채웠어요. 창을, 수납장이 많네요. 그 다음에 창을 어떻게 한다? 문을 열고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계속 슬라이딩 샤시를 잡고 있게 되잖아요. 양쪽으로 움직이는, 그게 아니라 얘는 어떻게 보면 고정 창으로 하고 창 문처럼 문을 열고 나가는 방식이 좋다. 얘도 마찬가지죠. 주방도 문을 열고 나가라. 거실에서도 이게 반 잘라가지고 슬라이딩으로 열고 나가는 게 아니라, 얘는 고정창에 유리 문을 열고 나가라. 상부장이 없어서 좀 더 넓어 보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바닥도 루바고 천장도 마루제로 이제 붙인 겁니다. 그리고 벽은 하얗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천장이, 오, 쌍뚱맞죠? 근데 나름대로는 외부 이렇게 많이 합니다. 당연히 벽난로가 있죠. 그래서 이제 모서리 창도 좋은데, 여기에 뭐가 있다? 당연히 구조월이 있다. 콘크리트 주택은 이게 필요 없습니다. 콘크리트 주택은 완전히 유리로 해도 됩니다. 근데 나머지 이제 스틸이나 목조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이 프레임이 있으니까 얇은 기둥을 하나 넣으시면
된다. 고정창, 고정창, 차라리 문을 열고 나가라. 문을 열고 나가라. 그러니까 현대건축은 계속 요즘은 고정창, 픽스창이 대세입니다. 대세입니다. 그게 그 방식이 맞는 겁니다. 맞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한쪽으로 몰아서 거실 주방 LDK를 이제 가운데로 몰았으면 양쪽이 방이니까 복도는 필요 없다. 근데 이거를 한쪽이 모으니까 복도가 생긴다. 근데 장점도 있다. 장점이 뭐다? 생활 공간을 좀 한쪽으로 몰았잖아요. 그래서 요 방은 프라이빗한 공간, 조용한 공간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어쨌든 복도가 생긴다. 근데 가운데 LDK를 놓고 양쪽에 방을 놓으면 양쪽 방 다 방 전 양쪽 방이 전부 다 요 거실에서 소리가 어쨌든 침해를 준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화장실이네요. 화장실. 화장실 천장이 뭐다? 나무로바. 나무로바. 우리가 플라스틱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전 근데 플라스틱 그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냥 환기 잘하고 이 바닥을 최대한 물을 쓰는 공간 여기다 몬다 그러면 굳이 이거는 그냥 석고에 도배 아니면 페인트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뷰가 어디냐? 그래서 여기 모서리에 LDK를 놓고 좋은 방향으로 그냥 일자형 주택을 짓는 게 요즘 대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로 데크로 나가죠. 데크로 나가면 계단이 이렇게 떠 있는 거죠. 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같은 레벨이고 여기가 좀 떠 있습니다.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런 구조죠. 요런 구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구 일자형 주택 ELDK 21평이고요. 요즘 일자형, 남양으로 일자형 주택이 너무 제가 영상을 많이 올려서 이제는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특별하지 않고 요건 당연히 경사주고 약간 첨화를 내야 된다. 왜? 우리나라 기후랑 이 영국 기후가 안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후는 뭐다? 경사지붕에 첨화가 있어야 된다. 첨화의 길이는 길어도 안 된다. 적당하게. 디자인 1.7 좋습니다. 편리성 1.6, 가성비 1.6, 에너지 아이디어 그냥 썼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10점 만점에 8.1. 감사합니다.